음마에 가는 길에 하얀 진레꽃, 진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. 혹시 여러분은 우리가 잘 아는 장미가 유럽과 아시아에서 피는 이런 진레꽃을 모아 18세기 말에 개량한 꽃임을 알고 계신가요? 그래서 오히려 한국적 관점에서는 장미도 진레꽃의 하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진레꽃이라는 말 자체는 가시, 즉 진레가 달린 꽃을 뜻하지요. 진레꽃에는 가족과 생이별한 슬픈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진레꽃의 대표 꽃말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인가 봅니다. 진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. 흔치는 않지만 붉은 진레꽃도 가끔 볼수 있습니다.